Hello everyone. Hi. 안녕하세요. 저녁식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은 간단히 설렁탕면에다가 김치, 계란 팍팍 넣고 푹 삶아서 한 그릇 뚝딱하고 밥한 숟갈 넣어서 김치하고 비비고 해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든든한 배를 가지고 요즘에 제가 맛들인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머리가 좀 헝클어졌는데요. 한 40분 정도 Ride a bicycle. 너무 즐거웠어요. 바람도 적당히 불고 정말 상큼하고 하루의 피로가 쫙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소화는 살살 되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집 앞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넓은 운동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so many space. So it's my spot, my favorite spot. It's very safe and very quiet. But sometimes many people walk on the track and the playground, and then people walk the dog, run the dog, and play soccer and play basketball. And so many people sometimes do something different things. But anyway, 오늘은 조그만한 꼬맹이 남자하고 아빠처럼 보이는 영만 and 아줌마, 엄마가 엄마나 엄마, 그다음에 또 조그만 갓난 아기 이렇게 나와 있었고 참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참 뭐랄까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각자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말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어떤 아빠 같이 보이는 남자는 튼실한 티니지 보이를 데리고 와서 축구를 막 하는 거예요. 아빠가 골대에 딱 서가지고 막 아들이 뻥 차며 막 잡는 신용도 하고 또 이렇게 살짝 잘 는다고 이렇게 그냥 골을 먹어주고 굿샷 예 이렇게 파이팅을 해주는 그런 아버지도 봤습니다. 동네도 한 바퀴 돌았는데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별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그냥 뭐 한두 사람이 집 앞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뭐 맥주 한 잔, 또 애들 두세 명이 그냥 집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 꽃이 피우나 뭐 이렇게 또 오늘 해가 너무너무 크고 붉은 노을이 뭐 이만했는데 저거 찍어야 되는데 뭐 이제 오로메리컬은 이제 몸이 움직여야 막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 베이비가 어느새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직업 직업도 아닌 직업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Anyway, 오늘 하루는 저물어 가고요. 저는 이제 씻을 거고요. 열심히 깨끗이 씻고 또저 나름대로의 어떤 홀리 타임을 가질 겁니다. 그분과 단둘이. 나의 피스풀한 그 시간은 정말 너무나 너무 좋습니다. 내 영적인 영과 혼이 리프레시 되는 타임. 아자! 여러분도 이 저녁에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즐거운 휴식 시간 되시고요. 또 새로운 리프레시를 하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Bye! Have a good evening!